요사이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불안해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근심의 소리, 그리고 두려워하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시지만 마음은 사업장에 가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은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시간 어떻게 할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늘 막연한 생각만 갖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생각에 잡혀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기도하실 때. 그런데 기도 앞에 무엇이 전제되고 있나요? 성경은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성경은 오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막연하게 기도부터 들어갑니다. 정력적인 기도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몇십 년을 기도해도 몇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기도, 무조건 육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이 열리는 이 시작은 어디입니까? 세례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육이 죽는 자리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가 한 사람 망하고 한 사람 의인되고 순교자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아담 몸을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며 너 얼굴에 분이 가득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났던 가인을 마음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얼굴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얼굴에 혈기가 가득하면 어찌미며 네 마음에 분이 가득하다는 뭘 말합니까? 왜 분을 품고 있느냐? 혈기를 품고 있으며 화를 가지고 나 앞에 와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이 가인의 모습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동생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이 미움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육이 죽었다는 것은 내 혈기가 죽었습니다. 내 감정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백지장 같은 이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주여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하룻밤 지나면 그 길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처지란 몸서리 처지는 끔찍한 이 십자가 현장에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에 서시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지금 비록 현장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 육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상태에서 기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모든 만국 공통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데 비둘기를 날립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내게 평안이 오게 되고 평화가 내 가정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이 죽은 자리에서 기도가 들어가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으니 영적인 소리,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소리가 귀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좋아하고 육적인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예화를 듣기 원합니다. 세상 철학적인 지식 전달하는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근심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같이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만 닥치고 어렵고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모세란 사람은 전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들었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까? 홍해라는 바 앞에 서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 만들어 주실 때 무조건 길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같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바다에 길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사의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하나님 택한 백성된 여러분들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결코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변화가 없는 이런 제자리 걸음하는 이런 신앙생활에다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공생애 사역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처절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주님 말씀을 약속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혼자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몇 사람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악한 더러운 영들이 텁탈 때 기도하는 사람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더러운 영들이 환란을 가져오거나 시험을 가져올 때 기도하는 그 집안에는 이 더러운 영이 두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성경은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슨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면 반드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반드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했으니 그대로 될 것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현재 오늘 있기까지 지난날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어떤 관광을 다니고 어떤 세상 구경을 다녀서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동문서주하다 보니 7시간, 8시간 한꺼번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그 기도 시간 속에서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허리가 7시간, 8시간 기도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전혀 관절에 이상이 없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대낮에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밤이 계속 매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시키셨고 왜 21일 금식을 계속 시키시고 열흘 금식, 7일 금식, 5일 금식,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계속되는 이 기도 속에서 제가 습관적으로 늘 기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하셨는지 제 아내에게 21일 금식을 강권적으로 또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에게는 21일 금식을 계속 시키시고 1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을 밥 먹듯이 시켰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목회사의 현장에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야 기도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는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내 스스로가 성격을 바꾸려도 되지 않습니다. 용모가 좀 더 하나님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꿔질 수 있을까요? 주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모습도 바꿔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닥치고 난 뒤에 엎드리면 한 템포 늦습니다. 문제 응답이 된다 해도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건강 관리도 건강할 때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질 주실 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질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미리미리 기도 준비하고 평소에 틈틈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이 비켜가 버립니다. 시험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이제 날이 밝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있는 이 고난의 현장을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나 몸서리 쳐지게 그것이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곱 가지 이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십니다. 이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고통의 현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일곱 가지 모습이 주여 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나도 반드시, 하나님 그 고난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면 나도 부활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이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고독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주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처절한 이 밤이 지나가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 번을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그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 밤은 깊어가는데 주님께서 혼자 고독하게 눈물로 그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독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내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엎드리니 너무나 고독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와의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뒤에서 넉넉하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영적인 내주자가 되시는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되시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기도하면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처절한 살이 찢어지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처절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서시는 이 현장을 생각할 때 끔찍한 그 모습을 주님은 연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긍정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손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현장을 손의 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작은 잔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는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손에 잔으로 보는 작은 문제로 보이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문제는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벌써 기도는 두 가지, 어디를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난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허들 경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허들 경기를 하나도 넘어뜨리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선수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소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소입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십자 같은 그 문제 앞에, 태산 같은 문제도 잔으로 보이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셨나요?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사 슬퍼하셨다 했습니다. 이 슬퍼하셨다는 내용 속에는 눈물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약하신 분이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고독한 기도, 그리고 긍정적인 기도,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부활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원대로 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 기도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는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의 걱정, 의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같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정이 같단 말은 성격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 같이 평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한 적. 특별히 뭐를 말씀합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역시 그의 기도는 하늘을 닫고 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하나님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에 하늘 열고 닫는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새벽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닮아야 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늘 바라보며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기도하고 났더니 전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 기도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치료한 숫자는 완전 수를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 기도한 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일곱 번째 그 사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 하늘에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바로 이 작은 구름이 천지를 덮어버리는 비를 가져오는 축복의 구름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손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고 싶습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찾아갔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주님은 처절한 죽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땀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구멍에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길래 땅에 떨어지는 이 땀이 핏방울같이 바꿔져 버립니다. 변해버렸습니다. 땅구멍에서 피가 솟구치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시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